유명 유튜버 오킹이 스캠코인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그의 동생 헬킨이 최근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헬킨은 친오빠인 오킹이 최근 위너즈 코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위너즈 코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오킹은 처음에는 자신이 투자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폭로가 이어지자 이를 인정하며 나락의 길을 걷고 있죠. 이후 오킹은 위너즈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범 및 강요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18일 최승정 대표의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승정 대표를 비롯한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유튜버 오킹의 동생 헬킨이 유튜브 복귀 소식을 알려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헬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헬킨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녀의 복귀를 알리는 첫 번째 영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이유와 그동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헬킨은 매일같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던 제가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조금 어색하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일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며 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등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헬킨은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둘러싼 악성 루머와 조작된 댓글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제 영상 속 댓글들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단순한 코딩을 통해 마치 제가 쓴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캡처하여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악의적인 조작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헬킨의 팬들은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헬킨의 팬들은 오랜만에 돌아와줘서 기뻐요. 악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도 힘내길 바래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네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라는 등 헬킨의 복귀를 반기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죠. 반면 부정적인 댓글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헬킨도 결국 오킨과 한패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 복귀는 무슨 복귀야. 논란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나오는 거겠지. 악플 탓만 하지 말고 오빠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입장부터 제대로 밝히는 게 먼저 아닌가? 조작 댓글 운운하는 거 보니 본인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네. 믿음이 안 간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헬킨의 복귀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